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 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야수가 처음 당뇨에 걸렸을 때 증상, 초기 증상과 그리고 병원에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그 날짜에 딱 1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가속이 붙더니 이제 한 달에 10kg가 빠져버리니까 한 6kg 빠질 때까지는 뭐랄까 여름이라서 더운데 살이 쭉쭉 빠지니까 아싸 땡큐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kg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조금 약간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힘들어서 살이 빠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한 거죠. 한 달 사이에 10kg 정도가 빠지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야수가 작년에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작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제가 그 당시가 이제 출산을 한 달 조금 넘게 앞두고 있었는데 진짜 완전 만삭이었는데 애 낳기가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좀 있으면 낳으러 가야 하는데 야수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애를 낳아서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불안감이 너무 있었죠. 그때 증상이 살 빠지는 것밖에 없었나요? 물을 하루에 PT로 PT병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마시는데 이거 시간에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이제 깨는데 평생 살면서 소변 때문에 일어나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근데 자꾸 그런 일이 한 달 내내 지속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새벽에 1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이건 진짜 살 빠지는 것도 좀 약간 걱정스러운 수치까지 갔고 그리고 이게 많이 불편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어떤 식으로 물을 마셨냐면 페트병을 그냥 끼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전에도 머리맡에 페트병을 두고 자고 아, 맞아, 어디를 갈 때도 차에다 꼭 페트병을 챙기고 페트병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많이 먹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음료 종류 있죠.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이제 저는 계속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랬는데 계속 막 뺀질거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뺀질거리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마침 저희 집으로 이제 건강검진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그게 날라와서 제가 이제 빨리 받아라 하는데 안 받을 것 같아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일요일에 거기를 그냥 바로 예약을 해버렸어요. 예약을 해서 이제 일요일에 저희가 검진을 받으러 갔죠. 진짜 어디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왠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와이프가 가자 그러는데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난 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다짐을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죠. 내과를 갔는데 건강검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뭐 설문지 있으면 설문지 하고 그리고 내시경 이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은 별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 검사하는 거는 키 몸무게 뭐 흡연하세요 술 얼마나 드세요 이런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이 그냥 나왔어요. 내시경도 깨끗하다고 했고 위도 깨끗했고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한 거 결과만 일주일 뒤에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입고 지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됐죠. 7월 30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야수가 그때 휴가였거든요. 이제 휴가 첫날이니까 우리 이제 병원 한번 검진 받은 거랑 뭐 이렇게 병원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를 즐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간단하게 비빔밥을 먹고, 비빔밥 뭐 제가 영상 올렸지만 야채 비빔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비빔밥을 먹었어요. 다만 이제 밥이 백미였죠 그때는. 그래서 밥을 먹고 오전에 저희가 치과 스케일링을 받고 이제 그 내과를 갔죠. 내과를 간 게 한 1시쯤 됐나? 뭐랄까, 근데 처음부터 되게 고압적이고 막 대단한 뭐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당뇨병을 6개월 남아?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의사 선생님이 분위기를 희한하게 이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당뇨라는 얘기죠, 당뇨가. 네. 이제 의사 선생님 보자마자 혈당, 거기 자가 혈당 측정기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먼저 꺼내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확히 몇이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400몇이 나왔어요. 400몇이 나왔는데,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침에 비빔밥만 먹었습니다. 비빔밥만 먹고 그 중간에 스케일링 받고 뭐 하느라고 뭘 먹을 새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갔는데 4시간 후에, 식후 4시간이 400몇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수치인지 모르지. 그렇죠. 나쁜 수치라지 뭐 좋은 수치인지를 모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 기계가 그 내과에 있었어요. 피 검사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넣으면 한 5분, 10분 정도면은 혈색소가 바로 나오는 그런 기계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11.6이라고 봤는데 이제 진료 기록을 출력한 걸 보니까 11.9였더라고요. 사실 그 병원에서는 큰 얘기를 별로 안 해주셨어요. 당뇨가 어떻게 왔고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없이 그냥 약을 딱 2주치만 처방을 해주시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래서 좀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 되게 심각한 수치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해서 거기서 처방받은 약을 이제 우리가 약국을 가지 않고 집으로 왔는데 둘 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 몰랐을까? 진짜 당뇨 증상이었는데 살 빠지고 뭐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게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도 못했죠. 당뇨라는 거를 요만큼이라도 의심을 해봤으면 이렇게 뭐 증세도 알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장도 꽤나 건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그리고 그냥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있고 배에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티도 못 내겠는데 심각하기는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충격에 휩싸이긴 했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조금 어떤 병이든 처음 걸리신 분들은 병이 이제 의사 선생님께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검색 진짜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 병 뭐 증상 뭐 예후 치료 경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당뇨 검색하면 당뇨 뭐 공복이 어떻고 당화혈색소가 어떻다 막 뭐가 좋은 음식이고 나쁜 음식이고 이런 정보가 진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합병증 뭐 이런 얘기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막 훅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수치구나, 지금 되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좀 큰 의료원, 지역 의료원으로 바로 다음날 이제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의료원을 갔어요. 그래서 공복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기로 간단한 이제 혈액을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264였는지 294였는지 왜 이렇게 6이랑 9를 헷갈리죠? 어쨌든 200 후반대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로 전체적인 피검사는 안 하고 처음만 찍어봐도 넌 이미 당뇨다 가 나온 거죠. 아, 진료 기록을 봤대. 이렇게 이렇게 말합디다 라고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진짜로. 입원을 해야 되시는 분인데 입원하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현장직이다 보니 몸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사무직보다는 혈당이 적어도 낮에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던 건 그때 당뇨 교육도 첫날이라서 가르쳐주고 교육도 받고 했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셋이 다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고지혈증은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당시 아니지? 그런가 봐요. 근데 고혈압이 없는 거야. 고혈압이 어렸을 때부터 혈압은 낮은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 진료를 보러 들어가서는 야수가 자기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제 당뇨가 이렇게 천천히 온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당뇨가 온 게 아니라 갑자기 몸이 힘들어서 급성으로 그냥 감기처럼 왔다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성으로 올 수 있다고 급성인 것처럼 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정색을 하시면서 야설 보면서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수가 말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제 꿀 먹은 벙어리가 됐죠. 입을 꼭 다물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바로 그 합병증, 망막병증 그거 검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겁을 더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혈당이 높아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였지만 바로 그거를 받으라고 한 게 너 이 혈당이 이 정도로 높으면 눈도 이상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겁을 한번 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의 증상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당뇨의 증상이 이게 되게 바보같이 몰랐는데 혈당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몸에 달라진 변화 그걸 갖고 역으로 추적을 해본 게 당뇨의 증상이었거든요. 저한테 그게 발에 무좀이 아닌데 껍데기가 살짝 벗겨지는 것처럼 습진처럼 이렇게 키가 벗겨지는 거야. 근데 그게 오른쪽 발만 그런 거야. 그게 왼쪽 발은 깨끗한데 오른쪽 발은 그렇게 허물 벗겨지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샌들이나 뭐 이런 거 신고 가면 이제 좀 밖에 나오면 좀 부끄러운 거야. 이게 아니 더러워 보이고 그리고 여름에 사타구니에 습진이 이게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 좀 그게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래서 저희는 그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현장직이 땀을 많이 흘려서 습진인 줄 알고 제가 분을 사줬어요. 이렇게 바르는 아기들 엉덩이에 바르는 분 같은 걸 사줘서 아침마다 그거를 막 엄청 뿌리고 갔어요. 엄청 바르고 갔어요. 맞아. 그랬는데 혈당이 잡히고 나니까 이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야. 정말. 지금 이게, 1년 지나고 지금 올해 여름에 다시 이제 더우기 시작하고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는데 전혀 습진 같은 거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엄청 아찔하고 무서운 일이었는데 병원에 안 가가지고 병 더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무섭지.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알게 되는 거지. 일단 입원 치료는 안 하는데 혈당은 빨리 낮춰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게 인슐린 이제 배에다 이렇게 꽂는 주사 펜처럼 생겼거든요. 그 인슐린하고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약 이렇게 세 가지를 처방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어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뭐 혈당계를 알아보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사야겠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혈당계를 구입한 게 지금 이제 촬영 때 쓰고 있는 그 혈당계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으로 저희가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이기 때문에 뭐 대기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이미 점심시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진짜 생각 없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2인분을 시켜서 둘이 반씩 나눠 먹고 2시간 뒤에 이제 당뇨 교육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 교육은 받았으니까 2시간 뒤에 혈당 측정해보라 그래서 측정했더니 그때 몇 나왔죠? 515? 근데 515를 보고 아 정말 진짜 생각 없이 그 밀가루인 칼국수를 먹고
2시간 뒤에 515라는 숫자를 보고 또 둘 다 아득해진 거야. 둘 다? 와, 어떡하지? 진짜? 515 어떡하지? 그때는 금방하고 똑같아져. 야, 그래서 속으로 막. 아니 뭐 이 생각이 이어지지도 않아요. 어떡하지? 그냥 야, 그냥 하였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1편은 당뇨 초기 증상 그리고 저희가 진단을 받았던 내용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인슐린을 천엽 아니지. 천엽은 내장인데요. 처음에 인슐린을 처방받고 단약까지의 경과, 단약까지 어떻게 됐나, 저희가 8개월 만에 단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나,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